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저의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큰맘 먹고 구입한 신발들인데요. 첫 번째로 오프화이트 덩크, 그리고 조던 1 시카고, 조던 로우 유니버시티 블루, 덩크 로우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운동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던 로우랑 덩크 로우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저처럼 신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덩크 보고 조던이라고 그러고, 조던 보고 덩크라고 그러고, 네, 이런 거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만 또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구나, 저처럼 이렇게 운동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이 운동화들을 다 준비를 해서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산 신발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신발 어린이 바로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들을 얼마에 어디서 구매했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조던 1 로우 제품은 얼마 전에 와디님이 저한테 KKKKKK 가서 선물을 해주신 신발이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신발이다. 제 인생 첫 조던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산 신발이 요 덩크 신발인데요. 요거는 원래 제가 처음에 살 마음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 운동화를 사게 됐냐면, 요즘에 이렇게 한정판으로 나오는 신발들을 인스타 래플 같은 거를 해요. 근데 그 래플을 할 때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조던 상의, 조던 신발, 아니면 나이키 상의, 덩크 운동화, 요런 식으로 착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쉽게도 조던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던 옷을 한번 구입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서울스토어에 들어가서 조던이라고 쳤는데 어? 서울스토어에서도 이렇게 한정판 신발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조던 티셔츠를 사려고 했지만 이렇게 점점 어쩌다가 이왕 사는 거 끝판왕 덩크 신발 한번 사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117만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나이키랑 오프화이트랑 같이 콜라보해서 나온 신발이어서 리셀가가 정말 비싼 것도 있지만 제 사이즈가 또 유별나게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서울스토어에서 무슨 할인 쿠폰 같은 거 막 다운받아서 쿠폰 먹이고 또 친구 할인 코드 이런 걸 해갖고 할인 코드 막 먹이고 해갖고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뭐 물론 발매가에 비해서는 전혀 저렴한 게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서울스토어에서도 이런 한정판 신발을 판다. 나름 또 제 서울스토어에 제 할인 코드도 있어요. 스더짱이라고. 네, 여러분들 혹시 서울스토어에서 쇼핑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스더짱이라고 할인 쿠폰을 먹이시면 5%인가?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구입을 했고 해외 배송으로 받아서 2-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던 하이 시카고 제품, 요거는 이제 한정판 신발 플랫폼인 크림에서 구입을 했고요. 8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생방송에서 아, 조던 하이 제품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뭘 살지 고민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때 소통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 이왕 사는 거 근본으로 사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카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롱한 자태 좀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덩크 로우 제품은 얼마 전에 나이키 홍대에서 래플을 하는데 덩크 신발을 신어야 돼서 또 요 덩크 신발을 신고 래플 신청을 해서 요게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이키 홍대에서 정가 주고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네, 요렇게 컬렉션을 만드는데 200만원이 넘었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 저한테 정말 비싼 영상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비교를 할 게 조던 로우, 덩크 오프화이트, 그리고 조던 하이, 조던 로우, 저도 자세히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덩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박스고요, 조던 로우 같은 경우에는 점프맨이 있는 하얀 색깔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제품은 이렇게 검정색 박스로 되어 있고요, 이 옷덩이는 이렇게 은갈치로 반짝반짝한 박스로 되어 있고, 박스 뒷면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그래서 뭐 박스는 근데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첫 번째로 덩크 로우랑 조던 로우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크는 이렇게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조던 1 로우는 짜란,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 나는 이게 정말 궁금했단 말이지.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조던에는 이렇게 점프맨이 있고 덩크에는 이렇게 나이키하고 나이키 로고가 있네요. 토박스 부분에도 보시면 덩크가 뭔가 조금 더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육안상 봤을 때 솔직히 뭐가 다른지 잘 모를 것 같고, 조던 로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덩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올록볼록하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보시면 조던보다 이 덩크 제품이 여기가 조금 더 통통한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텅은 덩크 SB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보드용이라서 되게 두툼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SB가 아니라서 그런지 두툼하게 나오지는 않고 조던 로우랑 텅 두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엉덩이 부분을 보면 조던은 에어윙이 이렇게 가운데 박혀있고 덩크는 나이키라고 위에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덩크는 이 부분에 이렇게 박음질 처리가 되어 있네요. 조던에는 이렇게 네모난 요게 이렇게 딱 붙어져 있고 덩크에는 요게 없어요. 요 네모가 붙어져 있다. 옆모습을 보니까 여기도 조금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 용어는 잘 몰라서 대충대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우씨가 덩크가 살짝 더 큰 것 같고 요 부분이 네 요렇게 올라가 있는데, 조던 로우는 여기가 그냥 요렇게 잘려있다. 설명을 되게 못하네요. 근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덩크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도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조던은 여기가 이렇게 따로 돼 있다. 요게 좀 다른 것 같네요. 왼쪽에도 보시면 조던은 점프맨이 있지만 덩크는 나이키로 돼 있다. 좀 망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신발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조던 로우랑 덩크 로우랑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옆모습을 봤을 때 일자냐, 살짝 울퉁불퉁하냐, 그리고 뒷모습을 봤을 때 이 윙이 있냐, 나이키가 있냐, 요 라인이 이어져 있냐, 아니면 여기가 떨어져 있냐, 네, 요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도만 알면 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덩크랑 오프화이트 덩크랑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프화이트 덩크 짠. 실제로 봤을 때 정말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점이 뭐냐면, 가죽의 재질이 이 옷덩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캉말캉해요. 이게 소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는 무슨 가죽이냐? 천연가죽 소가죽. 얘도 소가죽인데? 이 덩크보다 오프화이트 덩크의 이 가죽이 말랑말랑하고 좀 얇은 듯한? 어떻게 보면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 뭔가 좋은 가죽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죄송해요. 갑자기 제 앞머리가 꼴보기 싫어갖고 얘를 살짝 말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얘가 좀 예민한 친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옷덩이는 끈이 하나가 더 있죠. 구멍이 나 있고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슈레이스를 하나 더 꽂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샬라샬라 네, 적혀져 있고요. 아주 직관적으로 슈레이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포인트가 또 달려 있고요. 케이블 타이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텅 부분에 보시면 제가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막 자른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마감 처리가 안 돼 있다고 해야 되나? 덩크나 조던 같은 제품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뭔가 딱 그냥 마감 처리가 돼 있는데, 여기는 스펀지가 이렇게 보여요. 진짜 조심히 신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렬하게 드네요. 오! 이게 좀 다르네. 사이즈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가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조그만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옷덩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이 두 개가 같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 덩크 같은 경우에는 빨간 색깔 끈이 끼워져 있었고 하얀 색깔 여분끈이 이렇게 딸려져 왔습니다. 이 조던 로우 같은 경우에는 슈레이스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안에도 다르네. 보일런가 모르겠는데 막 오프화이트 덩크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냥 덩크는 나이키. 다음 조던 로우랑 하이랑 뭐가 다를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조던 하이 같은 제품은 슈레이스가 검정색, 흰색, 빨간색 세 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던 하이 제품은 제가 지금 묶어놨지만 원래는 신발끈이 안 묶여져서 오더라고요. 이렇게 비싼데 왜 신발끈이 안 묶여져서 올까? 자, 조던 1 하이 시카고 제품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위,
아, 예. 요거를 제가 80만원 주고 구입을 했잖아요. 근데 역시 나이키가 나이키했다 요런 생각이 드는 점이 뭐냐면 마감 처리가 형편없어요. 요렇게 막 실밥이 막 나와 있고요. 아주 마감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 부분도 마감이 이상하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네, 아무튼 요거는 뭐 저절로 나이키 인증. 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와,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조던의 색깔을 봤을 때 토박스 부분이랑 측면 요 부분이 약간 흰색이 섞인 게 전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흰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여기가 좀 흰색이 좀 섞인 게 예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로우랑 하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는 에어윙이 요렇게 안쪽 부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로우는 요렇게 뒤에 엉덩이 쪽 부분에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조던이 뒷모습을 보면 이 조던 안에 어떤 컬러가 들어가 있느냐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검정색, 빨간색, 흰색,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쫙 있고 여기도 하늘색, 흰색, 하늘색 이렇게 해서 뒷모습만 봐도 조던에 어떤 컬러가 들어가 있느냐가 딱 눈에 보여서 뒷모습이 뭔가 약간 예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옆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또 덩크랑은 다르게 조던이니까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의 지식의 한계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 조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구하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 하이가 근본이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 제품을 보시면 발목을 감싸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통통하고 이거를 신고 밖에 한번 나갔었는데 와 정말 내 발목을 딱 잡아준다. 하지만 별로 그렇게 편한 착화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던이 이거를 신고 농구를 했을 때 발이 아프다. 그 말이 살짝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반업을 해서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빠끈을 하니까 정말 나의 발을 감싸준다. 괄호치고 답답하게. 왜 조던 신을 때 반업 이상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조던 입문을 하실 분들 있으시면 무조건 반업 이상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보셨을 때 저거 덩크다! 저거 조던이다! 하고 아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조던이랑 덩크랑은 헷갈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가 큰맘 먹고 200만 원 이상의 신발을 한번 질러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제가 앞으로도 코디 같은 거 할 때도 자주 한번 신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운동화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이 나이키 신발은 예전부터 매니아 분들도 많고 아주아주 유명한 신발이지만 요즘 더 대중적으로 트렌디하게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신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발 전문가도 아니고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설명이 굉장히 미흡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찍은 컨텐츠니까 그냥 재미삼아서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이 4개의 신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신발을 적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